진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피그마라는 툴 들어보셨나요? 저도 요즘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피그마가 뭔지 궁금해서 클릭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가 어디에 쓰는 툴인지 알아보고 피그마를 간단하게 조작해 보면서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 피그마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피그마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피그마는 디자이너만 사용하는 툴이 아니고 관계자들이 모두 같이 사용하는 디자인 협업 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카피라이터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같은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고 또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피그마가 지금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웹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바로 와서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에서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화면만 구성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나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과 소통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자체적으로 코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피그마로 작업을 하면 개발자가 필요한 부분을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응형에 관련된 오토 레이아웃이라든지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피그마를 선호하고 있고 피그마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지금 거의 대부분 디자이너분들이 피그마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피그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인데요. 일단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피그마를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다운로드 메뉴로 들어가서 피그마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치를 하지 않고 바로 웹상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가입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UXTools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UI 디자인 툴 서베이에서 이렇게 피그마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격차를 보이면서 어도비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그마가 수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피그마가 수치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스케치가 대세였던 반면에 스케치의 사용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그마로 프로토타입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준비된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화면 디자인을 쭉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른쪽 위에 올라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치 진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가상으로 동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등을 확인을 볼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실제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개발자나 아니면은 다른 뭐 기획자, 관계자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에 무리가 없겠죠. 물론 이 프로토타입 기능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개발은 따로 들어가 줘야지 실제 앱이나 웹이 탄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피그마를 열었는데요. 저는 데스크탑용 앱을 설치를 한 상태인데 설치를 하지 않고 웹에서만 사용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디자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이제 새 파일을 열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옆에 피그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피그잼은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브레인스톰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로우차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꺼내서 쓰실 수 있고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 옆에 있는 디자인 파일을 눌러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 보시면은 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레이어 패널 에셋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디자인 패널 그리고 프로토타입 패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개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패널들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간소화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기능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이렇게 툴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도형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펜툴도 있고 그리고 텍스트를 쓸 수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옆에는 컴포넌트라든지 아니면 플러그인 이런 것들, 위젯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뭐 핸드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코멘트 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무브 툴 이런 것들도 있고요. 프레임 툴도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사각형을 하나 넣어볼게요. 렉탱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쪽에 이렇게 필이랑 스트로크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개체에 맞춰서 이쪽이 더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스트로크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고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피그마에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려면은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 툴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 크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폰이나 타블렛, 그 다음에 데스크탑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폰에서 나는 아이폰 14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 크기에 맞는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주셔야지 프로토타입으로 추출을 해내서 그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글씨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씌워가지고 버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놨기 때문에 글씨를 입력하는 대로 이 버튼 크기가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는 이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내가 일일이 이 박스를 다시 늘려가지고 네모를 키워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피그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자동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그마에는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네모를 컴포넌트로 등록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 상단에 다이아몬드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컴포넌트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렉탱글이 컴포넌트로 등록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Alt Drag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일해 보이지만 한쪽은 원본이고요. 한쪽은 지금 복사본인 상태예요. 복제본. 그래서 여기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은 약간 표시되는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 거는 제가 처음 만든 원본이에요. 원본. 그래서 즉 이거는 컴포넌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약간 모양이 지금 비어있는 다이아몬드인데 이거는 복제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컴포넌트 인스턴스. 그래서 피그마에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개체들에 대해서 간단한 변경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모두 다 내가 만약에 이게 요소들이 100개라면은 100개를 일일이 다 선택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컴포넌트만 변경을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인스턴스를 이렇게 복사를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왼쪽에 있는 것만 지금 컴포넌트 원본이에요. 이 컴포넌트를 제가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꿨더니 어떤가요?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이 옆에 있는 인스턴스 복제본들이 다 한꺼번에 영향을 받아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복제본 인스턴스에 대해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원본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냥 이 복제본에만 색깔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물론 이거를 이 원본에다가 올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점점점 눌러서 푸시를 해주시면은 복제본의 변경을 한 색깔을 이쪽으로 넘겨서 원본을 바꿔줌으로써 이거를 전체를 다 통일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같이 연동이 되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피그마를 이용해서 UI 디자인, 화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웹사이트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쉐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화면 자체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을 하면은 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어요. 여기 코멘트 툴이 있는데 코멘트를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코멘트를 남겨주게 되면은 그 사람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코멘트를 남겨주게 되면은 그 코멘트를 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답장을 달거나 아니면은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이거를 삭제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만 살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 하나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피그마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